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 아주 간만에 햇빛과 아주 바람과 예,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쁜 아이들 모두 지금 네. 다육이들 바깥 바람을 쏘이면서, 예, 콧바람을 쏘이면서, 예, 오늘 총 점검을 하는 날입니다. 어제는 제가 아이들을 모두 하엽 정리와 잎이, 뿌리는 안 썩었지만 잎이 좀 물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대강 정리를 다 해줬고요. 아, 대강이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줬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해준 게 요거 크림티 있잖아요. 크림티랑 당인인데 요거는 제가 옛날에 아주 빨갛게 예쁘게 키우던 건데 겨울에 좀 냉해를 입어가지고 한동안 제가 그 치료실에서 키우다가 요렇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여기 냉해 입은 요거 자국이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치료가 돼서 지금 밑에 여기 새꿀을 3개나 달아주고 있고요. 예쁘게 새 잎이 돋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요거 당인하고 요 크림티 있잖아요. 화분이 둘이 바뀌었어요. 요거는 조그만 화분에 심어줬고요. 당인에 어울리는 화분에 다시 심어줬고, 요 크림티는 조금 더큰 당인을 심었던 화분에 옮겨줬습니다. 크림티도 약간 잎이 어저께도 정리를 해줬지만 아랫잎이 약간 물르는 듯해서 다시 분갈이를 해줬어요. 네, 뿌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집시도 오늘 제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집시 있잖아요. 이것도 잎이 조금 이상해서 분갈이를 해줘보니까 뿌리는 이상이 없는데 줄기가 약간 물은병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줄기 부분을 물음병이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싹둑 잘라냈고, 요거 두개 싹둑 잘라내서 다시 예, 성한 그 줄기 부분만 다시 심었고요. 요거는 뿌리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는 걸로 다시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긴 장막 끝에 물음병이 올것 같은 요두 개, 뭐 집시랑 그린티, 레드법사. 나무분에 심어져 있던 건데요. 이것도 물음병이 올것 같아갖고 이것도 오늘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은 거의 다가 뭐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까라솔. 까라솔이 약간, 예, 여기 밑에 깍지벌레 하얗게, 그래서 지금 깍지벌레 다 이제 제거해주고 살충제를 뿌려줬거든요. 살충제? 살충제 요거 녹깍지 뿌려줬어요. 아침에 이제 뿌려줬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좀 심하면 요거 분갈이를 다 해줘야 되는데, 심하진 않고, 요기 하나랑 요거 이제 깍지벌레 제거해주고 약을 뿌려줬거든요. 근데 이게 깍지벌레가 한꺼번에 요게 낫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녹깍지 뿌려주고 낫지 않으면은 나중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다 깍지벌레 약, 녹깍지, 살충제를 뿌려줬고요. 요것뿐이 아니라 여기 이제 살충제가 그 깍지벌레가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제가 오늘 살충제를 다 뿌려줬어요. 그리고 내일은 요거 살균제 있잖아요. 균킬. 요거 이제 뿌려줄 예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살충제 한 번씩 뿌려줬습니다. 상태를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네, 여기는 요거는 제가 이제 잎꽂이 한 아이들인데, 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 뭐 퍼플 딜라이트도 있고, 더 커봐야 알것 같고, 이건 더스티 로즈인 것 같고, 요거는 모듬심기 해줬던 거, 네, 고스티, 자라고사, 그리고 아리엘, 요거 하월야고요. 요거는 아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모듬씩게 돼 있고, 요거 홍옥하고 네, 레드베리가 같이 있는데 많이 색감이 죽었죠. 요거는 라울도 지금 이제 안에 있어가지고 색을 지금부터 좀 입혀야 되겠죠. 네, 근데 색을 입히실 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땡볕에 내놓기는 했지만 요거 50% 차광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아침하고 저녁 때좀 햇빛이 약할 때는 그냥 놔둬도 되시는데요. 이렇게 한낮에 있잖아요. 한낮에 한 11시부터 3시 그 정도까지는 한50% 차광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요거는 염자 금 크림티. 네, 이거 러우고요. 러우 노마고요. 이거는 나나 묶음이니. 이거는 로치. 화분들이 다 특이하고 예쁘죠? 돌려심 화분, 돌려심. 요거는 런요니. 네, 이렇게 아이들이 옥탑방 안에서도 무사하게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좀 샷을 정교하게 보여드립니다. 야곱세니 상아 스페셜. 네, 요거는 연봉. 네, 로즈, 러블리 로즈입니다. 핑크 샴페인. 루돌프, 파랑 새와 크로커다일 투샷입니다. 마드리드 금 쓰리샷. 그다음에는 센세이션과 릴리 패드. 이렇게는 석연화 금, 레드 법사, 당인, 긴무적성 파키포리아. 옆으로 가서 여기는 화이트 스노우, 선스타, 동민이 아까 옷 자랐네요. 화이트 스노우와 선스타. 화분이 좀 멋지죠? 네, 요거는 염자입니다. 제가 한 3년 키운 염자네요, 염자. 네, 좀 우여곡절 끝에 분갈이도 해주고 해서 어린 잎도 나오고 하지만 잘 자라고 있네요. 네, 이건 모둠이 신기. 네, 이건 레드 환타지아 샬롯입니다. 네, 이거는 한엽 롱기시마. 좀 뒤로 가서. 유엔의 진주. 퍼플 딜라이트는 살충제를 뿌려줘 갖고 약간 얼룩이 쳤어요. 이거는 당인 금. 이건 흙 치설송. 이거는 바닐라 비스. 애플 미인과 복숭아 미인. 헤르메스. 캐럴, 오렌지 멀로, 한엽송록, 철아. 화이트 스노우, 이거는 원종 클로라타, 루다와 살구 비인금, 러블리 로즈, 마커스, 세그리트 피치. 아주 완전히 빛을 잃었네요. 햇빛을. 금왕성 철아. 이거는 샹그릴라. 홍포도. 운동자 크리스마스. 8000대 철아. 밑에도 이것도 많이 웃자라 버렸어요. 화재가. 다른 건 괜찮은데. 원종 미니마. 예쁘죠? 염자 트럼펫 핑키. 호빗다인 로우 라울. 이렇게 오늘 오래간만에
햇빛과 바람과 모든 것이 완벽한 오늘. 네, 햇빛만 좀 조심하면 되죠, 이런 날은. 오랜만에 화려한 외출이네요. 밑에 한번 가볼까요? 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햇빛과 바람과 모든 것이 완벽한 지금입니다. 아이들이 푸릇푸릇 예쁘게 잘 있네요. 오늘 분갈이 할건 분갈이도 해주고, 화엽 정리 해주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날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바람 쏘이고 햇빛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인재금, 레티지아, 라울쿠. 방울금만큼 온종. 당인. 물개인. 노다. 원종에 보니 이거는 큐빅 크로스티 방울복랑, 이거는 오렌지에 보니 라우이 마디바, 홍상 피스트 원종에 보니 홍상 SP, 이거는 우주목 어비스큐와 금, 제라늄, 수국 등등 있네요. 이곳에도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이 거리대죠. 루비앤 넷그리스, 익스펙트리아 철학. 이건 원슬로우 금, 마디바, 프릴, 원중 수연, 폴덴시아, 8000대 철학, 쪼꼬미. 이거는 보톡스 립스틱, 아이시 그린, 석연아, 신종 방울복랑, 3급 2금, 시집가는 처녀, 플리 린제시아나 금, 아르제, 샐러드 골 철학, 미파, 사랑초, 일일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아이들 간만에 화려한 외출, 모든 것을 예뻐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땅, 행복한 날 되세요.